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wait you the words. It's a lie. It's a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온천과 힐링, 휴양의 도시로 유명한 수암보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글을 읽는 마을이라는 뜻의 그리실 마을에는 현재 5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실 마을에서 온 초대장을 받고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도 아기자기하고 땅콩 주택처럼 보이는 이 집이 오늘의 마이맨션입니다. 이 집의 주인장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 신계종 교수입니다. 이 집은 대지 484제곱미터, 연면적 92제곱미터로 거실 한 개, 방 두 개가 있는 2층 건물인데요. 집 뼈대를 나무로 넣어 단열과 경제성, 내구성이 좋은 경량 목조주택으로 지었습니다. 특히 지대가 높아 그리실 마을이 한눈에 보이고 멀리 월악산 자락이 펼쳐져 풍광이 정말 장관입니다. 선생님, 이 수암보가 워낙 관광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곳에 집을 짓고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집은 저 충주인데 여기 우리 제자가 농원총공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한번 건의를 하더라고.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고 또 우리 손녀딸들도 좀 쌍둥이라 있고 얘들하고 주말에 보낼 수 있는 데가 어딘가.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게 됐어요. 딱 보니까 되게 새 집 같고 참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래 안 되셨나요, 이 집은? 네. 한 1년 6개월 됐어요. 준공한 지가. 올 여름에 그렇게 장맛비가 많이 와도 물이 배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택지로서는 네. 그 조건을 갖춰준 거죠. 많은 집들이 있지만 유독 이 집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집 지으면 사실 좀 실례지만 얼마 정도 들까가 좀 궁금했거든요, 선생님. 이제 시공업자한테 내가 어떻게 줘달라 설계서부터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진 않고 평당 한 50만 원대 분양을 한 것 같아요. 농원총공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분양을 했지, 농원총공사에서. 그래서 이게 하루 만에 이게 다 분양이 돼버렸어요. 집 짓는데 뭐 돈 들어간 건 대강 한 2억 한 5천 들어갔어요. 전체 전반적으로. 그러면 진짜 그 정도인데 이렇게 멋있는 집이 나온 거 보면 괜찮은 거네요, 선생님. 아니, 땅값 빼고 이제 그 정도 들어간 거.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해서 그럼 이제 안에 인테리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토목하셨다고 하니까 이 자재들부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선생님. 저 집 구경 시켜 주실래요? 그렇게 같이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집을 소개한다는 신계종 교수. 그런데 집알이 아닌 계단 아래로 유혜정 리포터를 이끄는데요. 그건 바로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만든 주차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치 주차장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선생님 보니까 지금 뭐 건물 소유자부터 이 주차 관리자도 이제 선생님 이름 써 있는데 이 차고지가 선생님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집에 이런 걸 만들지 생각하셨어요? 여기가 원래 대지가 높았어요. 높았는데 그 높은 것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정도로 높이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걸로 한 50cm 더 높아서 지하 주차장을 두면 위에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위에 공간에 저 데크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이 안에 보일러실을 두어서 네. 소음이나 이런 걸 갖다가 방지할 수가 있고 하여튼 뭐 일석이조에 대한 그런 구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대 높은 거를 오히려 잘 공간을 활용을 하신 거네요. 네, 아,
역시 교수님 대단하신데 네. 제가 또 이렇게 집에 놀러 오면서 막 외관을 봤는데 너무 웃긴 게 옆에 무슨 막 뭐 설악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바위가 떡하니 있어요. 저것도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아니 저거는 이제 우리 내가 이제 교직이 한 40년 있다 보니까 이제 토목가니까 토목을 하는 제자들이 많아요. 토목회사를 하는 제자들이. 아, 네. 나 없는 사이에 현장에서 저 돌이 나오니까 돌을 저걸 갖다가 크레인으로 이렇게 넣어갖고 하여튼 뭐 이 집에 대해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교수님 잘 좀 저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든든한 기운이 있는데요 지금? 아 재밌어요 지금. 이제 단순하고 간결한 이 집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볼까요? 정원에는 집 지키는 강아지 천둥이가 손님을 맞이합니다. 펼친 책을 엎어놓은 모양의 박공 지붕과 수트코로 마감된 외벽, 그리고 2층에는 특별한 방을 하나 두었는데요. 바로 주인장의 서재 겸 안방입니다. 정년 퇴직하면 책도 보고 집필도 하고 싶어 마련한 공간입니다. 신계중 교수는 이 방에 누우면 아름다운 산자락이 보이고 신선한 산바람까지 즐길 수 있어 여행 온 기분이 들고요. 몸도 한결 가뿐해져 컨디션 조절에도 좋답니다. 집과 잔디마당, 데크, 그리고 여기에 비가 와도 손녀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폴리카보네이트로 캐노피도 설치했습니다. 교수님 옆에 계신 분이 누구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이 멋진 집을 지은 시궁업 사장이십니다. 와, 이분의 손으로 지금 이렇게 멋있는 집이. 네, 네, 그렇지.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정말 이 집이 너무 멋있는데 이 집의 전체적인 특징이나 어떤 걸 고려해서 시공하시게 되신 거예요? 이 집은 교수님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여기서 쉬시면은 이 집에 살면서 어떤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2층에 자기 공간에서 책을 보시다가 창가에 딱 섰을 때 그 동네가 착 내 눈에 들어오면 포근하게 안기는 듯한 이런 그런 편안한 휴식이 될 만한 시선이 왔으면 조망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이게 목재가 그러면 이 집의 주 자재라고 보잖아요. 이게 목재에서 설명해 주세요. 두 분이 토목공 전공이라고 하니까 좀 네, 전문적으로. 기본으로다가 하는 이게 이제 뭐 뼈대랄까? 그렇게 하는 목재는 전부 다 캐나다산이에요. 왜 그걸 내가 원했느냐면은 하여튼 목재는 추운 나무에서 추운 지방에서 있는 목재가 매우 단단하고 휘임이 있고 이제 건조 수축에 좀 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원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바깥에 보이는 나무는 뭐 국산 편백나무라고 그 뭐 일본말로 얘기하면 뭐 히노키라고 하지만 편백나무하고 일본산하고 섞인 거예요 조금. 공간에 따라서 나무의 쓰임새가 다르네요. 은퇴 후 부부만 살 집이기에 되도록 작고 단순하게 짓기를 원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공간도 하나 있답니다. 바로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한 황토방인데요. 이렇게 건강 소재의 자재를 사용한 건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 손녀들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 손녀들이 다 있으니까 다 먹고 너무 좋으시죠? 그래도 이 방에 들어오니까 좀 느낌이 다른데 제가 듣기에 이 방이 손녀 방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 방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건 황토방이에요. 다 황토로 만든 거거든. 그리고 바닥도 재래식으로 했고 벽지도 한지고 위에 나무는 천장은 편백나무로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다 해서 애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뭐 만일에 뭐 그런 뭐 아토피성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치유도 되고 이렇게 위해서 특별하게 이 방을 꾸민 겁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촌에서 이렇게 했던 이제 장판 놀다가 이건 무슨 장판이라고 하나 했던 장판. 옛날 할머니 댁 집에서 네. 많이 보급한 장판이 이게 다 새로운 것인 거예요? 그런 거로
했어요. 은퇴를 목전에 둔 할아버지 교수님이 제2의 인생을 펼쳐갈 주택. 손녀들이 자꾸만 놀러오고 싶어하는 그런 외할아버지 댁을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손녀 사랑이 듬뿍 담긴 집. 어떠세요? 그 꿈이 이뤄진 것 같죠? 선생님, 참 이 집 구경하면서 너무 행복하시겠다 생각 많이 들었는데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강이 없는 날 여기 와서 이렇게 특히 저녁에 저녁에 이제 해 뜰 때쯤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 주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참 마음이 풍요로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선생님의 그런 점원 생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교직 생활을 한 4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 8월에 제가 중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직 생활하면서 제자들하고 있었던 거, 또 보직을 하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 또 기쁜 점, 또 보람된 일 이런 걸 전부 한번 기록으로 남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그런 서재로 활용하려고 꾸며놓은 것이 그런 꾸려놓은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참 의미 있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하죠.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인생이 인생의 터닝포인트,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고 있는 신계종 교수. 아기자기하고 아담한 주택에서 쌍둥이 손녀들과 행복하게 보낼 여기는 충주시 수안보면의 손녀를 위한 할아버지 댁입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하여 마이 펜션.